제가 공황 장애가 진짜 있다 보니까 뭐 마음의 병이죠, 그쵸? 네, 고민도 많았고 스트레스가 조금 육체적으로 오는 단계까지 네, 왔던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저의 뭐 인생 스토리가 있겠으나 이거에 대한 단편적인 거를 좀 알게 된 건 사실 뭐 제 앞에 계신 우리 형돈이께서 많이 큰 인생의 좀 길잡이가 되어주신 아, 것도 있죠. 맞아요. 네. 사실 뭐 요 얘기 짧게 하자면 그 아마 첫 해외 촬영이었을 거예요. 재반 씨. 제가. 네. 그래서 영국으로 같이 이제 같이 가서 곡 작업을 하는 건데 아, 두 분이서요? 네. 네. 그때 저 친구도 왔고 저도 심하게 와서 아, 저는 그 방송을 끝으로 쉬었고요. 맞아요. 아, 네. 네. 그 방송을 끝으로 쉬었고 근데 이 친구는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프로 입장에서 보면 딱 증상이 거의 뭐 반 5년 아니겠습니까? 반은 0? 그래서 네. 한번 좀 가봐라. 너희는 이제 좀 진단을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해서 좀 재환이가 이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형 심장이 뛰어요. 그랬는데 형이 어 나도야 라고 해서 어 별거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형 근데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어 나도인데 그럼 너도 공황일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어 이것이 진짜 공황장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형이 하루 종일 상담을 해주시고 그 공황인 건 괜찮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야? 라고 하는데 어 거기서 인생이 너무나 큰 영원히 저한테는 뭐 진짜 큰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네요. 근데 2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 공황장애 얘기는 많이 네네. 들어봤는데 네네. 정확하게 공황장애가 뭐예요? 이게 공황 발작을 패닉 어택이라고 하고요. 공황장애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근데 공황 발작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이 불안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이제 그때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다음에 오는 심장 상태예요. 확 뛰거든요. 바바박 뛰는 거. 네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러다가 뛰죠. 진짜 네. 이러다가 이제 심장이 터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장기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이것에 명령을 내리는 대뇌에 로쿠스 세룰레우스라고 하는 청바늘이라고 하는 부위가 알죠. 있는데 그 부위가 이제 약간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잠깐. 그래서 오류 명령을 내린 거예요. 100m 달리기를 안 뛰었는데 야 100m 뛰었어. 그럼 심장한테 명령을 내요. 빨리 뛰어. 그래서 막 뛰다 보면 이때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래서 밖을 못 나간다든가 운전을 하면 옆에 있는 빌딩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저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걸 너무나 공감하니까 한 가지가 응급실을 갔어요.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 갔는데 저의 맥박을 다 재시더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요? 저는 공황 발작 때문에 이 어떤 그 주사를 맞는 그것을 좀 필요로 하는데 보니까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심장이 그 정도까지 안 뛰셔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난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데이터는 정상이래요. 심각했네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진짜 심각했어요.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식사하면서 마스크 살짝 올렸잖아요. 저 그 장면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요? 제가 가끔 이렇게 등산할 때 저러거든요. 사람 없을 때는 마스크 내리고 있다가 맞아요. 사람 딱 지나 저기에서 온다 그러면 마스크를 딱 올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고개 숙이면서 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 마스크를 내려요. 맞아요. 네. 아까 저 사장님은 모르시는 분이시죠? 처음 봤어요. 그죠? 네, 딱 저 사장님은 모르시는 분이구나. 제스처가 저한테 좀 낯익어가지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복귀 때문에 고민이라고 사실 우리 금축상담소 찾아와 주셨잖아요. 근데 예능하는 사람들도 한 날만 쉬어도 이게 감 일명 뭐 그렇지. 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운동선수가 다시 그렇게 좀 쉬다가 복귀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나마 제가 몸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쉬는 동안 운동을 필수로 했었어요. 무거운 게 밀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솔직하게 은퇴 경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경기를 더 몇 번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한 최근 10년 동안 몸이 제일 좋아요, 지금 상태가.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잠깐 쉬는 게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쉬고 오면은 내가 복귀하고 왔을 때 날 반겨줄 수 있을까? 내가 쉬어도 되나? 그렇죠. 그게 좀 되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 저희가 무슨 회사원이 아니라서 뭐 어느 정도 휴가를 줬으면 이제는 뭐 복귀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불러줘야지 오는 건데 내가 왔다고 해서 다들 환영해 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그렇죠. 반응이 예상이 잘 안 되죠. 안 되죠. 좀 오래 쉬면 날 어떻게 대할까? 또는 대중들이 또는 뭐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반응이 굉장히 사실 예측이 안 되니까 좀 긴장되고 좀 불안하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와, 아무도 지니한테 안 와. 안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정영돈 씨는 진짜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본인은 아, 너무 지금 네. 속상해가지고 네.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시네요. 지금 형돈 씨 울고 계시는데요. 불안한 사람들은 이것이 고통입니다. 그렇죠. 보는 것만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참. 손이 어디 아파? 어디? 손으로만 해봐. 어디 아파? 이 장면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요거. 잘했어요. 네. 목 뒤가 약간 빨갛고요. 코도 좀 부었네요. 네. 심하지는 않고 초기란 거. 아, 네. 그래서 약 먹으면 될 것 같고. 진아, 목 많이 아파요? 어? 어디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봐. 목 아파요? 얘기해야지.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유진이? 그래도 되게 자기 몸 아픈 것도 얘기를 못 할까요? 일곱 살이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더 막 찡얼찡얼대면서 아프다고 이럴 것 같은데. 엄마가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아, 갑자기 눈물나. 진짜 힘드시겠네요. 네. 저희 가족이 있을 때 진짜 문제가 없는 아이인데 이제 학원도 아무것도 못 다니고 이제 어린이집도 간간이 지금 가는 상태고 가도 혼자 있고 불쌍하시죠.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보육을 해주시는데 학교 가는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단체 생활로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그냥 특수 학교 이럴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안 돼가.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왜? 어? 아이, 목 감기네 딱 봐도. 오빠. 이게 진이가 그런 애라고 아는데 아까 병원 가서도 사람 많아가지고 구석에 있거든, 병원 갈 때. 이게 아는데도 적응이 안 돼. 울어도 저기서 우는 거예요? 네, 볼까 봐. 아이들 볼까 봐. 얼마나 많이 저런 순간이 있으셨었겠어요. 우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은?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영진 씨는 언제부터 좀 이렇게 많이 불안했던 것 같으세요? 언제부터라고 기억하세요? 아,
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좀 괜찮고 너무나 행복한 시절 좀 보내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 조금 인지도가 네, 인지도가 네. 조금씩 올라가고 네. 길 지나가면 박영진이다, 박영진 씨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감정이 찾았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 나는 저 사람들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면서 약간의 공포가 좀 밀려오면서 아, 공황이구나.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제 건강 상태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관둬야 된다.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과부하 상태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관둬야지만이 조금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저런 시기가 다 있어가지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아, 그래요? 선배 네. 또 네.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라든지 네. 또는 혼자서 못 잔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누가 막 바깥에서 나 부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혼자 무서워서 완전히 이렇게 그 집 안방 모서리에 완전히 몸을 접고 뜬 눈을 밤으로 지새고 그랬던 적들이 뭐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나왔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공기콤이에요. 사실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다 외워서 나는 하나 겨우 이제 맞춰놓은 건데 너 그거 잘하니까 너 또 저거 해 이것도 이 역할 해 그럼 또 이제 약간 또 무리가 오는 거죠. 못할 것 같은데 캐릭터가 그런 것만 또 했어요. 다 어려운 대사에 많은 양의 대사들 대사가 긴 걸만 해 사람들이 또 믿어주는 캐릭터라서 박영진은 그런 거 탁탁 해낸다 또 이런 그 생각을 본인도 그걸 다 알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또 스트레스가 돼요. 영진 씨한테서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은 너무 소중하네요. 네, 정말 소중합니다.